오랜만에 프레디 킹, 비비 킹, 엘버트 킹 이렇게 브루스의 3대 킹을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좋더만요. 네. 잘한 건 아닌데 너무 옛날 분거 같은 거는 이제 사운드가 좀잘안 들리죠. 막 너무 그렇죠. 막 네. 녹음 기술이 그때 이렇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고 막 그래서 뭐좀좀 혼탁한 튠도 있고 좀 비교적 요즘 거는 좀 새롭게 잘 들리는 튠도 있고 그래서 섞어 들었는데 이렇게 들어야 될것 같아요. 요즘 이게 브루스 기타리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보나마사라든지 네네. 뭐 케니 웨인 셰퍼드라든지 네. 존 메이어라든지 그걸 하나 들으시고 요즘 거 아무 그러니까 뭐 기타리스트 뭐엘 크랩턴을 들으시든지 스티브 바이를 하나 들으시고 옛날 킹을 하나 들으세요. 그리고 또뭐 하나 듣고 킹을 또 듣고 이렇게 킹을 섞어서 듣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를 추종하는지 나와. 아, 그렇군요. 그 중에 하나는 예, 걸린다. 하나 걸려요. 아, 무조건 그렇죠. 걸려요. 그래서 에릭 크랩턴이 프레디 킹 빠돌이도만요. 네네네. 똑같습니다. 그 그렇군요. 이 프레이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레디 킹도 많이를 안 써요, 릭을. 그몇개 갖고 이제 맛깔나게 골라 쓰는데 그렇군요. 에릭 크랩턴도 이렇게 골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프레디 킹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또 일로 왔어, 에릭 또. 크랩턴이 와. 제일 먼저 손을 와, 본것 이제, 같아요. 네. 프레디 킹을. 한결같은, 네. 에릭 크랩튼, 네. 네. 음모론,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결국에는 이 말씀하시려고 제가 이걸 얘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3대 킹, 네. 프레디 킹, 엘버트 킹, 비비 킹. 또 게리 무어는 엘버트 킹이랑 협연도 했잖아요. 네네네. 엘버트 킹만 들으면 게리 무어 같아요. 그래서 그 그렇군요. 빠돌이에요, 좀 약간. 그래서 그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이제 우리가 좋아할 만한, 알 만한 세대 기타리스트들은 그 어쨌든 그킹 중에 하나의 하나를 후예다. 그래서 이 킹스맨 이론이라고 이제 예, 볼 수가 그렇지, 있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기타리스트 킹스맨 이론. 예. 선생님은 어느 킹의 후예라고 볼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엘버트 킹 쪽일 것 같아요. 엘버트 게리 킹. 무어를 좋아해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뻗어 올라가다 보면은 걸리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누 씨도 우리가 이렇게 치는 거 보면 이누 씨도 아마 프레디 킹 쪽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군요. 프레디 킹이 좀 많이 쳐요. 많이 치는 많이 거. 치고 예쁘게 쳐요. 네. 뭐안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네. 세 그렇죠. 명이 다 다들 하셨는데 왕의 다 왕인데 남자들이죠. 뭐안 걸릴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선생님의 재미난 킹스맨 이론 알아보셨고요. 다들 뭐 듣다가 가끔씩 이렇게 킹들을 섞어서 들으시면 그냥 이 기타리스트가 어느 계열인지를 알아내는 것 말고도 그냥 그때의 그 뭔가 그 감성 있잖아요. 정말 그 옛날 명인들의 그런 감성을 장착하는 또 다른 재미있는 그냥 청취법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네. 뭐 에릭 크랩턴 욕만 하다가 이제 약간 칭찬하자면 그 비비 킹이랑 같이 협연한 레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라이드 위드 킹. 그거는 얼핏 들으면 프레드 킹이랑 비비 킹이랑 한 앨범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프레드 킹이랑 비비 킹이랑 한 앨범처럼 들려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기가 프레드 킹을 자처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건참 기획을 잘한 것 네. 같아요.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해주는 뭐 선생님 같은 뭐 이런 또또 팬들이 네, 있으니까 팬들이기 때문에 그 앨범이 더또 가치가 있는 게 그런 것 아닌가 이런 같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다 써먹고 나서. 네. 아, 이거 도저히 이 에릭 크랩턴 음모론은 문화 살롱으로 승격을 시킬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에릭 크랩턴 또 저것도 있는데 에릭 크랩턴 아디다스 튜닝도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페로의 가장 기대되는 옵션이었죠. 60 텔레캐스터 포페로입니다. 맥펜 클래식의 60 텔레캐스터 포페로 128만 원. 가격대도 그렇고 일단 스펙의 구성도 그렇고 가장 뭐랄까 잘 되면은 너무 좋고 네. 아니어도 중박 이상은 갈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대 때문에 그런 기타인데 원래 클래식 시리즈가 네. 멕시코 팬더 최고봉 시리즈인데 네네네 그렇죠. 팬도 많고 그렇습니다. 128만 원이요. 자, 엘더바디의 메이플 모던 C쉐입네 그리고 포페로 지판 빈티지 스타일 머신헤드의 42mm 너트너비 신세틱 본넛의 지판공률 7.25인치. 오늘은 전부 다 빈티지 지판공률 7.25입니다. 184mm 지판공률 반지름이죠. 프렛은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 스케일 길이는 648mm, 예, 스탠다드 스케일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텔레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하나, 마스터 톤 하나,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3셋을 크롬 배럴,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스루 브릿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체 검사 해볼게요. 조용히 처음 여기다 끼워야 되고. 아, 아 맞아. 이거 되게 좋네요. 무거워요 이거? 98인데? 무거운데? 바디 쪽으로 들으면 가볍고. 현혹되지 말아야지. 네. 44. 또 생긴 걸로 봐선 되게 가볍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73. 984473. 984473. 그냥 막 써야 되겠다. 이건 모르겠어요. 오늘은 뭔가 뒷자리를 맞추는 재미가 있네. 네, 네 무게 몇 대 몇? 3.36? 전 66. 66? 66은 좀... 36? 모르겠어요. 무거워요. 저는 무겁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드니까 무겁네. 이야... 오! 네, 일단은 뭐 그랬습니다. 아, 이게 무겁구나. 무거운 쪽이었어요. 3.60. 어이, 꽤 나가네요? 그러니까요. 딱 잡았는데, 오, 이거 무거운데? 느낌이 들었는데 6이었어요. 3.6. 네. 오, 어이구, 저, 너무 괜찮네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 요거는 목표야. 아주 비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오. 로즈우드는 이빨 실에서 못 쳐요. 네,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 것 네. 같습니다. 찰떡궁합 약간 다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실에서 못 친다고 예. 하셨잖아요. 그 평양냉면 먹으러 가면 어르신들 때문에 건행해드리잖아요. 예, 예. 아예 안 차갑게 안 약간 살짝 차... 미지근하게 해놓은 예.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거 좋다 지금 진짜 좋다. 야, 진짜. 이거? 오 좋은데 이거? 좋은 와 이 이시림 방지 탈레 네, 이거 괜찮네요 괜찮네요. 적절한 사운드. 왜 이렇게 좋지? 많이 좋은데요? 오, 이거는 사운드가 대박인데 이거? 네, 아주 적절하네요. 그 우리가 텔레에서 맨날 그 텔레의 정체성이 되는 그 사운드 있잖아요. 예. 사이에서 그 짹짹거리는 그 공격적인 예. 그 사운드가 딱 정리되니까 듣기가 참 좋아요. 네. 어허, 정말 듣기 좋은 어허. 적절한 소리가 나네요. 자, 반주에 묻혀서 한번.
아우 신난다. 아우 신나. 신나는데 이게 하이가 짹짹거리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계속 들리는 느낌 있죠. 아우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오 이게 텔레용 나무였네요. 그러네요. 네 텔레나무네. 드디어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확 답이 나왔네. 네 확실하게 우리 이노 씨가 정확하게 설명 텔레용 나무네. 네 텔레나무네. 어 너무 좋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어 이건 뭐 괜찮아요 정말. 아 진짜 이거 아유. 좋다. 적절합니다 아주. 시청자 한 줄 평 하나 먼저 드릴게요. 1929화 에티시 엘리콘 토크박스 신스 선생님이 네 멋진 네. 시연을 해주셨는데 호스 없이도 가능한 네 그런 신개념 토크박스였죠. 네 여기 조폭 엽기 토끼님 와 진짜 깔끔하게 원하던 토크박스가 나오네요. 이거 근데 멀티 보컬 이펙트에는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위생적인 게 참 좋습니다. 기승전 위생의 댓글들이 창궐할 듯 합니다. 한 줄평 왠지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한 토크박스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 너무 인상적인 한 줄평이었어요. 네 조엽토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한 토크박스. 네. 네. 아주 뭐 네, 위생에 대해서 철저한 네, 그렇죠. 네, 그런 토크박스였습니다. 그냥 튜브는 그거 보건증 있어야 돼. 네. 보건증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서 네. 들어서. 아유. 그렇죠.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포페로잖아요.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펠레캐스터. 아, 펠레캐스터. 네. 아, 좋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아, 찰떡궁합. 그렇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저도 이게 포레캐스터? 이시림 방지라는 아까 그 네. 느낌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쨍한 그런 느낌을 싹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사운드의 안정감이랄까 좀 그런 듣기 편안한 느낌이 확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텔레캐스터 인사돌 버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잇몸을 꽉 잡아주죠? 네, 꽉 잡아주죠 지금. 네, 소주등행님 몇 대 몇? 대단한 요겁니다. 아, 좋아요. 네, 이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호페로 이게 이렇게 긴가민가 하다가 막판에 팍 터지네요. 포텐이 그렇죠. 호페로의 어떤 확실한 용도를 지금 본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로즈우드 텔레캐스터 사는 사람은 제가 좀 말리죠. 네네. 아마 이누 씨도 말릴 거예요. 야 그거 텔레캐스터 가뜩이나 짹짹거리는데 거의 선명까지 하면 어떻게 치겠다는 거냐. 그리고 출력이 작아요. 쟁쟁거려요. 네. 좀 쟁글쟁글거리던데 이건 그냥 넉넉하게. 네. 이제 텔레용 나무는 포페로다. 네. 텔레캐스터다. 네. 네. 오늘 새로운 또 조합을 우리가 꿀 조합을 또 오늘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메이플의 대체목이 하나 나와야지 아, 더 네네. 좋을 텐데. 그렇죠. 네. 정말 아주 적절한 사운드 세팅이었어요. 네, 오늘 맥펜의 클래식 시리즈 60 텔레캐스터 포페로라는 네. 아주 좋은 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포페로가 텔레로 나오면 또 기대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또 이 가격대 말고 이거보다 좀 더 낮은 가격대 100만 원대 이하에서 또 어떤 궁합을 보여줄지 아, 거기까지 검증이 되면 진짜 펠레캐스터 되는 거예요. 펠레캐스터 되는 거고 네. 이제 로즈우드는 저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버리나요? 네. 우리가 보낸 나무들이 여럿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네, 김병호 입맛 시리즈 여기 다섯 개를 연속으로 달려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